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제가 리액션을 진행할 비디오를 이거에 대해서 좀 사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이 음악을 2주 전인가 3주 전에 굉장히 우연한 기회로 비디오를 봤다가 칠하고 편안한 바이브의 음악이라고 느꼈다가 다른 리액션 비디오들을 좀 찍는 관계로 잠시 잊어먹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 일부 베트남 구독자분들께서 이 비디오 리액션 비디오를 해달라고 댓글들을 계속 달아주셔가지고 잊어버렸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할 비디오는 베트남의 R&B? 예, R&B 음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명의 아티스트가 협업을 했습니다. 저스타티라는 남성 아티스트와 TNTN이라는 여성 아티스트의 협업 듀엣곡이고 칸지헝이라는 제목의 비디오입니다. 이거를 해석을 해보니까 뭘도 바래 뭐 약간 이런 의미더라고요. 가사가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마치 남녀의 사랑을 하나의 어떤 여행과 같이 이렇게 비유하면서 좀 굉장히 서정적인 가사가 인상 깊은 비디오였어요. 제가 이 음악을 그때 몇 주 전에 듣고 굉장히 좋아했던 거는 R&B 성향이 강하면서도 제가 평상시에 그냥 뭐 힙합, R&B 이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굉장히 즐겨 듣는 음악 중에 칠합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칠합은 말 그대로 힙합을 기반으로 기분을 편안하게 해주고 뭔가 여행지에 온 느낌을 이렇게 한껏 내게 해주는 바이브의 음악들을 이제 칠합이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인스트루멘탈 곡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음악에서 제가 좋아하는 칠합의 바이브가 너무 많이 느껴져서 마치 이거는 호텔에서 들어야 될 음악? 여행지에 가서 들어야 될 음악? 약간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을 아주 잘 꿰뚫고 있는 음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구독자분들의 요청도 들어드릴 겸 저희 또 구독자분들께 이 신선한 음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3월 10일 올라온 비디오긴 한데 반응이 아직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600만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저스타티의 TNTN 칸지헝 리액션을 시작을 해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Now, 베트남 힙합, R&B 이런 거 보면 퀄리티가 진짜 높아서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예술적인 바이브를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은 거겠지. 나 여기 인트로가 힐라우 라운지 음악에서 들을 수 있는 인트로인데 되게 리듬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2000년대 중반 R&B 느낌이에요. 오스쿨이죠 이것도 이제. 저는 여기 이 TNTN 이 아티스트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 진짜 베트남 음악씬이 무섭게 발전하고 있어요. 진짜 깜짝 놀라. 뮤직비디오의 색감이 너무 예뻐. 진짜 예술작품 같아요. 와, 연출이 미쳤다 이거.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싸우는 상황인가? 너무 감각적인데? 내가 좋아하는 칠라우 라운지의 바이브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거는
요즘 뭐 베트남 힙합, 뭐 R&B 이런 뮤직비디오들의 연출이 진짜 너무 멋있어요. 와, 인트로에 칠합이나 칠라우 라운지 일렉트로닉 바이브의 그런 음악들에서 느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호텔 로비 음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딱 느낌이 딱 왔을 때, 제 귀에 딱 들어왔을 때,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끝내주는 곡이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 제 기대를 너무나 만족시켰어요. 저는 이 여성 보컬인 CNTN? 이 부분의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되게 소울풀함도 느껴져가지고 말도 안 돼 진짜 이거. 제가 예전에도 뮤직비디오의 연출을 보고 와 이건 마치 2020년에 봤던 비디오 중에 올해의 비디오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정말 멋진 연출, 섬세한 연출이 있었던 거는 이제 윈의 언론이었어요. 그 이후로 너무 감각적인 비디오를 또 한 편 본 것 같아서 정말 놀랍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동남아시아의 뭐 힙합 R&B 음악들 진짜 요즘 인기가 정말 많은데 진짜 이 베트남의 힙합 R&B 음악 씬은 성장 속도가 거의 뭐 몇십 프로씩 올라가는 거. 이런 뮤직비디오 볼 때마다 굉장히 저는 항상 큰 충격을 받아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와 그 베트남 특유의 어떤 지역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이 약간 섞이면서 뭔가 멋있는 예술작품? 이런 게 탄생한 느낌이에요. 정말 멋있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